독일에서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공항 활주로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최소 2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가철 이용이 늘어난 공항을 타깃으로 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예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는 한 남성. 공항 활주로 바닥에 자신의 손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렸습니다. 독일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소속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화석 연료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시위 방법입니다. 현재 시간 25일 기후활동가 6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에 무단 침입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로 항공기 이착륙은 오전 5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중단됐고 예정된 항공편 1,400여 편 중 최소 250편이 취소됐습니다. Uns platzt die Hutschnur, ja, weil wir uns ein Jahr lang auf einen tollen Urlaub freuen und haben große Vorbereitungsarbeiten, nehmen viel Geld in die Hand und so ein paar Idioten kleben sich einfach hin und halten hier den ganzen Verkehr auf für viele. 이 단체는 하루 전에도 독일 서부 쾰른 본 공항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벌여 3시간 동안 공항을 마비시켰습니다. Wir wollten gestern von Köln aus fliegen. Dort waren die Kollegen ja auch. Und ja, dann wurden wir umgebucht nach Frankfurt. Heute stehen wir in Frankfurt, jetzt haben wir wieder. 이들은 독일 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 조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항공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공항 활주로 무단 진입 시 최고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도 효과가 없다며 마지막 세대를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보다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